강아지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오늘도 반려견들의 마음을 훔쳐보는 시간, 독인더 박스. 인사 한번 또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성진 트레이너입니다. 좀 많은 재밌는 사연들이 있었는데 좀 어때요? 그동안 영상 몇 개 보니까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흥미로워요. 아, 그래요? 네. 아, 뭔가 되게 가식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아니요. 아무래도 직업이 이런 관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영상들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뭔가 지금 공포영화인가? 지금 뭐 보고 뭐 계신 거지? 일단 새나개는 아닌 것 같아요. 새나개는 아닌 것 같고, 놀러와 유튜브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한번 사연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살 여아 홈피츠 은지를 반려하고 있는 은지 보호자입니다. 은지가 이상 행동인지 특이한 행동을 해서 영상을 찍어 보냅니다. 제가 약과를 먹고 있었는데 약과를 달라고 계속 저에게 졸르더라고요. 주면 안 되니까 제가 끝내 안 줬더니 그러니까 입을 갑자기 저러네요. 영상에도 나오지만 진짜 심각한데? 느낌이어서 은지의 마음이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가끔 그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영상 한번 봐봐야겠는데요?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이구. 입을 앙앙앙앙앙 하다가 뒤에 왠지 나는 솔로 아니야? 아니, 이거 보세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 강아지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여기선 제가 많이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크리스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저한테 한번 질문을 네.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네. 고양이한테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티스 채터링이라고 하죠. 네. 치아를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치는. 네네. 고양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페로몬이에요. 페로몬. 네, 페로몬. Yeah. 성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그런 특별한 냄새, 그런 냄새를 맡았을 때 턱골비 기관이라고 해서 입 안쪽에 그런 페로몬을 인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페로몬이 들어갔을 때 애들이 이렇게 고양이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강아지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진 않는데 우리 은지가 그런 행동을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은지가 보이는 행동이 페로몬을 맡고 하는 행동이냐 라고 한다면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조금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치아나 입안에 통증이 느껴질 때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랑 비슷해요. TMJ라고 하거든요. 턱관절이라고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도 티스 채터링을 할 수 있고요. 네. 뭔가 속이 좀 불편할 때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불안할 때도 티스 채터링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발작 증상으로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페로몬을 맡았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씩 한번 해보죠. 우선은 발작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수의사로서 이건 절대 발작은 아니고요. 아니고 만약에 치아나 입 아니면 턱관절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약과를 달라고 졸랐다고 했잖아요. 그쵸.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아파서 그럴 가능성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봐서 그렇지만 이건 좀 제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제외를 하고. 네. 네네. 그러면 남은 것 중에 가장 의심되는 거는 저는 페로몬 쪽이나 아니면 불안. 그러니까 불안이라기보다는 약간 짜증일 수도 있죠. 짜증이 나고 불안을 해서 티스 채터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 페로몬이 꼭 아니더라도 약과라는 음식, 이 냄새를 처음 맡아본 거죠. 다른 강아지들이 티스 채터링을 보일 때 대부분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을 때 이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어요. 보호자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치아 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원인은 짜증 아니면 약과라는 그 냄새, 향을 처음 맡아보고 티스 채터링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친구가 또 나이가 좀 많아요. 9살이에요, 9살. 그러네요. 그러면은 약간 구강도 체크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냐면,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게 입냄새 많이 나는지. 입냄새 많이 나면 뭐? 치주염 있을 때는 우리 어떤 제품을 추천하죠? 허니컴추와 바이플라. 네. 입 주변에 뭐 이렇게 부은 거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 침 흘림이죠. 치아가 아프거나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애들이 이렇게 침 흘릴 수 있어요. 입이나 이런 데서 피 나는지 확인하고, 요즘 갑자기 식욕이 줄어들었는지 체중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괜찮다라고 한다면 의학적인 문제일 가능성은 상당히 적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영상 참 좋은 것 같아요. 꼭 문제행동 아니더라도 네.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리잖아요. 뭐 수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풀어드리기 때문에 진짜 사소한 영상도 저희 독인더박스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독인더박스. 안녕. 안녕.